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 지역에는 어제까지 30cm에 이르는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노인이 대부분인 농촌의 오지 마을이 고립되면서 눈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폭설에 갇힌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마을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30cm에 가까운 눈 폭탄이 쏟아져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길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발목까지 눈이 차오른 좁은 마을길은 밤사이 꽉 막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길도 발목 높이까지 눈이 차올랐습니다. 좁은 길은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주민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밖에 출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골목은 장비가 못 들지 않습니까? 좀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팔순의 노인은 연일 쏟아지는 폭설과 한파에 차마 문 밖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흘째 방 안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눈은 그 딸석도 못 되지라. 그래서 밥만 먹고 안 갔어요, 이제 방에서. 나가봤다가 또 티도 못 오고. 마을 도로는 오도가도 못하는 빙판길입니다. 주민들이 트랙터와 중장비로 길을 뚫어보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일반 지방도는 되는데 제세를 이렇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차급차득해서 이렇게 개인 장비로 치고 있습니다. 함평 손불 28cm, 영광 25cm 등 서해안 지역은 1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눈폭탄과 한파에 농촌 마을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